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진원님. 네. 아, 어색해! 어색하다고! 굉장히 어색한데. 제가 애플님이랑 이번에 영상 찍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요. 아, 예. 네, 방송에 진호님하고 함께 탈춤맵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호라고 합니다.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일단 이번에 할 탈춤앱은 미궁이라는 탈춤앱이고요. 저희 나라 제작자분이 만든 거라 다행히 한글이에요. 네.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아,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이 뭐야 1인용부터 5인용까지 다 플레이가 돼서 네, 두 명이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하여튼 오늘 애플이방 거 재밌는 탈춤에 해봅시다. 이게 네. 좀 무섭대요. 근데 제가 무서운 걸 굉장히 무섭다고요, 이게? 무섭대요. 무서운 게 나온다고요? 무서운 장면이 가끔씩. 아, 이런 거안 읽어보셨어요? 설마? 아니, 그냥 맵 사진만 봤죠? 아, 이거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이 나안 이런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아, 예. 여러분, 일단 이거, JP드림이란 분은, 맵 제작자분이세요. 아, 이거 체력이구나. 아, 머리에 있는 거. 20. 저몇 시에요? 아, 님도 20이에요. 꽉 차셔서. 아, 저몇 때렸어요? 제 귀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입을 막아야죠. 아, 예.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시작해볼까요? 네네네. 일단 여기 주황색 지대로 들어가면은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니까요. 오! 예! 이제 규칙을 규칙이 나오네요. 설명하겠습니다. 아, 이런 건 당, 어? 제가 먼저. 저는, 이거 탈이 스키면 딱일 텐데, 아. 뭐라는 거예요? 아, 아니, 뭐가요? 이상해! 아니, 뭐가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 이상해. 막, 성질이 이상한 거막 그려져 있어. 블러 이거. 파괴 안 되고요. 회로 파괴 안 되고요. 밤낮 변경 불가능하지만 날씨 변경은 가능하고요. 몬스터 제거가, 뭐야, 몬스터 죽일 수 없다고? 뭐야! 그러면은 그냥 도망 다녀야 돼요? 이제, 잠깐만, 치트를 사용하지 말고, 특정 블록을 제외한 블록 설치를 금지. 뭐야! 몬스터를 못 죽인다고? 그러면 그냥 개 맞을 듯이 맞고 도망가라. 참나. 이거 상자, 스토리네, 이거. 스토리책인데, 먼저 첫 번째 스토리책은 진호님이 읽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네. 아, 이런 걸 이렇게 떠넘기시네요. 아, 예. 너무 기다려! 아, 배려한 거죠. 말 많이 하시라고. 네, 읽겠습니다. 1호! 점점점점점점점. 먹자! 이거 왜 이래, 저기. 네? 아래층으로. 이런 먹자? 예, 제가 다 읽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호! 점점점점. 먹자! 점점. 아래층, 와. 하면서 낮잠을 잔것 같다. 아래층에서 밥 먹으려고 부른 것 같은데? 하고 끝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뭐야, 굉장히 나 책이.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저도 이게, 읽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낮잠을 자가지고 이제, 상대방 소리 우와, 지르는 거를 예. 조금밖에 못 들은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군데군데 들은 거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맵을 잠깐 들어왔었는데, 아유. 그쪽에, 체스트가 있더라고요. 내 거. 함부로 연지, 잠시만요. 이거 함부로 열지 말라는데요? 에? 함부로 열지 말라. 적어놓은 건 그런 거지. 설마 여기다 아이템까지 아. 넣어놓고서 여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하늘에 던지면 잠깐 떴다 내려오는 장난감. 아, 그래서 저런 거. 저는 짱구 가면을 얻었어요. 뭐야? 짜잔! 헐. 저는 오늘 이런 상태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짱구가 되었다. 갑시다. 어떻게 보면 옷도 되게 짱구 같네요. 아, 절대 아닌데요? 맞는데요? 아, 전, 제가 짠 이지리얼 것 같아요. 주제! 진지리에요, 진지리얼. 뭐라는 거야? 아까 장지리얼이었는데. 자, 일단, 이거 엄마인가요, 설마? 아, 엄마네요? 아빠, 뒤에 이게 아빠 여기 있구나. 뭐야? 전혀 아빠 같지 않으신겠는데? 엄마 아빠랑 같은 배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 그니까, 잠깐만, 여기 있는 오븐이랑 이런 데서 먹을 걸 챙기라고 해야 되니까, 저기요? 아이템이랑 먹을 걸 챙겨서, 야, 보면은 여기에 익히지 않은 삼겹살까지 있어요. 오. 근데 왜두개세 개야? 그니까요. 하나씩 나눠 먹을까요, 거기? 뭔 소리야? 고기를 왜 나눠 먹어? 가스레인지네요? 이 뒤에 있는 전자레인지는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체스트 못 열고요. 예. 아빠는, 그래. 다들
엄마 아빠는 다 도둑이네요. 하긴 뭐 이건 뭐죠? 명절에 용돈 받으면은 다또 털어 가시죠. 이건 뭘까요? 뭐요? 이거 설마 변기통인가요? 어떤 거 되게 같아요? 드립이 저 아우 아, 죄송합니다. 저 그냥. 저질이시네요. 아니, 변기통이 저질이에요? 네, 저질이시네요. 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애플님. 제가 영상 보니까 저질 드립을 많이 하시던데. 뭔 소리예요? 이런 것도 있네요. 이제 포딩이. 보니 푸딩이 사라진 듯하다. 푸딩? 얘는 푸딩이고 푸딩이라는 애가 따로 있나 봐요, 또? 그런가 보네. 설마 이걸로 아, 먹여 푸딩과 보세요. 푸딩의 먹이를 몇개 주고. 아, 기다려야 되나 보네요. 아, 한번 기다리세요, 푸딩이. 제가 포딩이 기다릴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푸딩. 됐다. 한번 되네. 설마 얘들이 저 대신 뭐야, 몬스터를 잡아주는 건가? 그래서 때리지 마. 아, 근데 늑대도 죽잖아. 설마 구기 뭐야, 저 걔한테 줘야 되는 거 헐. 아니겠지? 구워놓고 개주네. 한번 가볼까요? 뭐야? 왜걔 있다? 주민의 얘는 아니네요. 주민의 강아지네. 이거 훔치면 안 되나? 아니네. 훔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벌써 연결 고리가 돼 있어요, 지금 둘이. 원래 이렇게 기다려져 있던 거예요? 예, 네, 제가 한거 아니에요. 난또 남의 개를 그럼 훔쳐가신 줄 알았죠. 지금 사람 도둑놈이겠습니까? 놈이잖아요. 왜? 죄송합니다. 여기 스토리책 있는데요? 이거 아하. 잠깐만, 우리 스토리책 2 읽었나요? 아니요? 이가 있었나요? 스토리책 2. 2 어디서 2? 이거 스토리책 꼭 읽으러. 여기. 아, 애플님 진짜 왜 그러세요? 스토리책 2. 일어났니? 네, 저녁은 삼겹살 먹을 거야. 와! 그런데 고기 싸먹을 상추가 없어. 근데 고기 먹을 때 상추에 싸서 드세요? 저는 그냥 고기 먹는데. 그쵸, 그냥 고기나 밥 먹는 게 난데. 예. 싸먹으면 귀찮잖아요. 뭐지? 어렸을 때는 많이 싸 먹었는데 그래요? 크니까 귀찮더라고요. 저는 상추 안 먹어도 돼요. 안 돼, 고기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카드 줄 테니까 저 아래 편의점 가서 상추 얼마나 한다고 카드까지 주고 사오라 그래요. 아, 네, 하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편의점 가서 상추를 소화해 구입하러 갑시다. 드릴게요. 뭐야? 뭐야? 주민이구나. 저 님이 기다려버리 아니구나. 주민이 그냥 알아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예, 여기 스토리스틱 3은 쓰기는 님이 그죠? 네, F님께서 네? 뭔 소리예요? 자, 하수구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다. 냄새가 지독해. 지금 심부름 중이니까 조금 이따 다시 오자. 일단 심부름 중이니까 조금 이따 다시 오기로 했는데 어떡할까요? 잠깐만. 이게 하수구잖아요, 그쵸? 예. 여기서 냄새가 난다는 소리고. 예. 근데 뭐하러 좀 이따 다시 와야 되죠? 그니까요. 근데 스토리책에는 다시 자 여기 스토리책에 써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뭐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 여기가 편의점이에요? 이거 편의점. 마을이 집 하나랑 편의점 밖에 없어? 도서관 같은데. 김치. 잠시만요. 여기 이런 거 있는데요. 왜요? 하수구 뚜껑을 들어올리기. 제가 한 개를 뭐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저는 김치하고 불닭볶음면을 가졌어요. 진짜요? 여기 스윙칩 있어요. 스윙칩이 또 여기 초코쿠키 있어요. 왕뚜껑 있어. 일단 먹어놓읍시다. 이거 먹으러 가니까. 여기도 이게 감자 이게 스윙칩이구나. 김치랑 너구리 뭐야, 불닭볶음면 똑같이 생겼는데 케이크. 이건 그냥 케이크네요. 저 신라면도 얻었어요. 신라면 얻었어요? 네, 근데 신라면에 날카로운 붙어 있어요. 이거 뭐죠? 몬스터 에너지 핫식스. 몬스터 에너지라는 음료수가 있나? 파워에이드 있고. 이거 먹어야 되나? 파워에이드 있나? 정체를 알수 없는 음료수. 라면 국물 핫식스. 라면 국물이 왜 음료수 코너에 들어있어? 일단 다 먹읍시다. 근데 상추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상추. 저기 여기 이거 아 아니야? 여기 야이 사람은 사실 직원한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뭐야, 안 파는데? 뭐야? 안 파니까 엄마한테 안 뭐야? 판다고. CCTV 칩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져갈 건데? 가져왔어요? 내가 가져왔어요. 저도 훔칠게요. CCTV 칩. 저도 훔쳤습니다. 여기도 있구나. 뭐야 이건? 손님. 누군가 먹던 컵라면이다. 일반 쓰레기. 쓰레기 버리는 장소구나. 그러면 잠깐만, 그래서 어떻게 거래하는데? 상추는 상추 어떻게 사? 사지 말죠. 엄마한테 없다 하죠. 하수구에 가야죠. 그럼 하수구로 가죠. 하수구에 상추를 찾으러 간다. 하수구에 상추가 있나 보네. 하수구에서 키우는 하수구 산지백송.
자, 이걸로 캐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F님에게 영감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막식에서 그, 저, 뭐야, 자르는 것 같은 거, 오! 와, 하늘길가 바로 켜졌어. 들어가시죠. 떨어져야 돼요? 냄새가 올라오는데? 예, 안 떨어지세요, 빨리. 떨어지거든요? 아, 하, 안 이상하시네. 떨어지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먼저 갈까요? 네네네, 한 맞아요. 번! 부에 와요! 전 여기 있을게요! 아, 뭔 소리지? 스토리 책 있어요. 아, 뭐야? 스토리 찍었어요. 내려가야 돼. 개 무서워. 뭐가 무서워?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나왜 여기 떨어져서 이동이 안 돼? 빨리 와요, 무서워요. 잠깐만, TP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저 OP 좀 주실래요? 아, 이거, 이 버킷이 그 버킷인데 OP가 될까요? 잠시만요. 그 버킷에다가 OP 그냥 주시면 아, 예. 되고요. 잠시만요. 빨리! 네, 줬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아하, 여기 스토리 책이 자, 있네요. 이번에 우와, 무서워. 어, 무섭네. 소리 여기 기대봐요. 여기다. 어, 기대. 그쵸? 뭐지? 뭔 소리 나죠? 저, 쉬태고 들어오죠? 뭐, 블럭 부서지는 소리 같은데? 그걸 뭐지? 일단 가볼까요? 그거 푸딩이 여기까지 스토리에서. 왔네. 푸딩이, 아, 맞아. 아, 푸딩이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못 왔구나. 아, 한번 스토리 책 읽어보실래요? 네네네. 큰일 났다. 뚜껑을 열자마자 누군가 뒤에서 민것 같았는데. 아, 그 옆에 있던 그 아저씨인가 보셔. 나쁜 아저씨네. 위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잖아. 아닌데? 저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저 구멍 하나 뚫린 거? 저 뭐죠? 내려다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튼 뭐, 네, 내려다보고 있답니다. 제가 내다보고 있을게요. 너무 높아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졌던 충격 때문에 핸드폰 역시 부서져 버렸다. 다리는 안 부서진데 핸드폰을 부서지고. 애완견 푸딩이도 안 부셨구만. 가볼까요? 네네네, 가보죠. 딱히 뭐 놀랄만한, 꽤 밝은데, 근데? 근데 이게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아, 그림 만지기. 그림을 만지자. 그림 속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아, 그러네요. 들려요? 양소리가 되게, 아, 맞아. 이거 소리를 좀 키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네요. 그쵸? 뭐 이거, 찢어진 가죽옷, 죽은 자의 메모. 이거 가지세요. 제가 양보드릴게요. 죽은 자의 메모는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메모. 앞니가 뾰족한 상자는 열지 말 것. 앞니가 뾰족해요? 네, 앞니가 뾰족한 상자는 열지 말라는데요. 앞니가 뾰족해? 뭔 소리죠? 뭐 미미기라도 있어? 이게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아요. 아, 생각보다. 아,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그러면 이걸 밟으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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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이시네. 안 내릴래? 아, 여기 자는 거 같은데 여기? 아하, 아, 이걸 밟으면 이제 밤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자가지고, 뭐야? 잘까요? 네네. 어디서 걔가 몸 터는 소리 나? 그러니까요. 방금 뭔 소리예요? 그러게요. 죽은 자의 메모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아, 아까 읽어보시죠. 보니까 그 죽은 자의 메모에 뭐 있었어요? 앞니가 아, 앞니가 뾰족한 방송은 열지 마라. 네. 해골 주위엔 변함없이 상자가 자리 잡고 있다. 아. 아까 해골 앞에. 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남긴 유품 뭐 그런 걸로구나. 아. 여기 사다리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림 뒤에 빈 공간이 100% 있네요. 제가 가볼까요? 네, 갑시다. 헛! 뭐야? 뭐야? 어지러움 걸리고 데미지도 받고 그랬어. 뭐야, 이거? 저거, 함정이야, 그냥? 어, 뭐야? 함정이네요. 아, 이렇게 이동돼서 오는 거구나. 아. 저 멀미가 쪘는데요? 멀미 끝났는데, 전. 됐어요. 네, 갑시다. 여기는 잘못된 길이었네요. 김우수 같이 가요. 아! 이거구나.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야, 하수구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걸 봤어요. 아니, 그쪽이야말로 제대로 안 읽었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스토리치 5 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저 뭐예요? 저또 이동됐어요. 이동됐다고요? 아, 이거 레드스톤 체스트야! 이 상자는 앞니가 뾰족한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각각 특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상자 같은 경우는 연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두 명에서 동시에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같이. 스토리책 5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야죠. 자, 냄새가 너무 심해. 이 앞에 후그들은 뭐가? 마침 영화에서 나오던 금고로 지키던 보황장치 같아. 라고 하네요. 아하. 그럼 이걸 뭐 부비트빌딩가 잠깐 이거 근데 가면 뭐 있어요? 어떤 거요? TP 되면 어디로 가요?
저기 아까 저희가 있던 곳 있죠? 그린. 아,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네.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열어야 되나? 두 개를?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부비트랩에 안 걸리고 가면 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아, 오! 뭐야? 아파. 저기요? 저기요, 예쁘니? 뭐야, 늑대가 막고 있어. 뭐야. 이거 왜 계속 역시, 작동돼? 살려줘요. 뭐야, 이거 왜? 됐다, 끊겼다. 이거 뭐야, 한 칸짜리인데 어떻게 지나가, 이거? 우리가 그냥 달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달릴까요? 달려! 아, 오. 됐다. 아, 예쁘네. 저 열면 안될것 같아요. 아, 이거 화살 근데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죠? 여기도 안 방이 되겠죠. 있는데. 살짝.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까요? 이거, 이것도.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앞니가 뾰족한 상자예요. 레드스톤 상자. 아. 아마 당기면은 뒤로 돌아가거나 할것 같은데. 가요. 뭐야? 용암에다 뛰어? 뭔 소리야? 뭐야?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오! 아, 저기서 용암 떨어지는구나. 잠깐 기다려. 그래도 금이랑 어떻게 죽은 이거? 자리 아 이거 좀 우리 가져가야 돼. 망했어. 어떻게 하지? 망했어. 사라지지 않나? 안 사라져? 아 엘프님 아. 잠깐만, 게임이 이렇게 망해? 아니야, 안 망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 뭔가 잘못됐는데? 살려줘요. 오 푸딩이 죽었잖아요. 아, 푸딩 있었어요. 저안 보였어요. 아, 괜찮아요. 죽으라 그래요. 우리 어떻게요? 자, 다음 죽은 자의 메모를 읽어볼게요. 고통과 생명의 줄기는 벽을 통과한다. 그리고 어둡더라도 뾰족한 이빨을 가진 상자는 열지 말 것. 아, 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애플징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그리고 어둡더라도 뾰족한 이빨을 가진 상자는 열지 말 것? 뭔 소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지 말라. 라는 소리 아닐까요? 뾰족한 이빨을 가진 상자를 실수로 열게 됐다면 서둘러 닫을 것. 아, 닫으면 헐, 저 어떻게 해요? 닫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 아, 됐다. 이러면 다시 닫히나? 닫히면 뭐예요? 영웅이 깔려있는데. 사라지겠죠. 아, 이게 사라질까요? 이거 어떻게 해? 뭐야? 우리 날라갈까요? 잠시만요. CCTV 칩을 사용한다. 그걸 뭐 뭐야? 설치가 안 돼. CCTV 칩이. 됐다. 여기요? 그걸 세 차! 뜨거! 우리 죽으면 먹을 거다 사라지잖아요. 안 돼. 으아! 어떻게 아니, 하죠? 뭐야, 이게? 음료수 마셔보라고요? 아, 몬스터 남은 국물 같은 거, 이런 거? 핫식스. 파워헤드. 신속 강화. 그래도 포션 효과 나쁘지 이거는 무조건 않아. 죽어요. 너무 아파. 그래도 아파. 라면 국물은 뭐 줘? 핫식스는 뭐죠? 정체를 알수 없는 음료수 먹어봤어요? 야, 근데 너무 아파. 이것도 너무 아파. 이것도 너무 아파. 뭐 먹었는데요? 이거, 뭐 마신 거지? 불닭볶, 아, 아닌데? 아, 그냥 글래스 보틀이 돼버려서 뭔지 모르겠어요. 저 망했어요. 왜요? 정체를 알수 없는 음료수 먹어봤어요? 엄청 아니요? 좋은데요? 먹어보세요. 안 좋네. 아, 뭔 소리예요? 뻔히 안 좋네. 님한테 올라오는 기포들이, 안 좋은 기포들인데, 어디서 사기를 쳐? 저 눈깔이 안 보여, 예쁘니. 저 눈이 아파요. 우리 이거 잠깐만. 어떻게 진행하죠?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지나가? 파워에이드. 파워헤드는 신속하고 에너지 빨리 올라가요. 아, 몬스터 에너지 있고. 아, 뭐야, 이게. 아, 이게 다치기 전에 빨리 지나갔어야 되는 거구나. 모드 쓰고 그냥 빨리 가죠. 그래요. 저도 잠시만. 아, 저 게임 모드를 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빨리 왔어야 되는데. 예, 애플님이 아. 뛰어오라길래. 아니, 이거. 뭐 어떻게 극복할 만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아니었는데 그 앞에 거미줄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깜짝이야. 붉은색 물 게임에서 나오는 포션 같다. 아, 이거 이런 거다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아, 이제 와서 엔더 진출면 뭐 그니까 아까 전에 그 체스트에 엔더를 넣어줬어야지. 이제 와서 엔더 구슬주면 뭐해? 챙기죠. 하여튼 아, 스토리 책도 6이 있네요. 제가 읽을게요. 네네. 이거 다 챙기세요. 챙기세요. 짝짝짝짝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스트레스. 용암이 거기서 내려올 줄이야. 해골들이 떨어뜨리는 메모지에 하나같이 어려운 말들 뿐이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정말 맞는 길인지 의심된다. 게다가 이 앞에 구멍은 맞는 길일 리가 있나? 이거 상추 사러 여기로 오는 인간이 어디서? 아, 진짜. 이거는 엔더 진주로 지나갔었는데요? 아, 여기 엔더 진주로 지나간 거라고? 여기 발판에 밟는 게 네, 아니라? 자기가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네, 도저히 지나갈 수 없다고 써 있거든요, 책에. 잠깐만, 여기 엔더, 그럼 발판이 뭔데요, 여기?
팔팔 발발 보세요. 아 죽은 자의 메모 읽어볼까? 어? Fuck. Fuck. 그 옆에 거는 그 옆에 거. 똑같은 거. No. 잠시만, 제가 지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Help me. 이 지하 왕국에 신비한 진주가 한개 있지. 던진 것으로 자신의 몸뿐만 아니 영혼까지도 모두 옮겨주는 진주 말이야. 이 부분이 좀 힘들지 몰라. Help. 아유, 뭐야 이게? 하여튼 이걸로 진주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죠? 어, 뭐야? 넘어왔어요. 야, 근데 용암 갈려 있어. 뭐야 이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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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너피 없어. 어우. 저긴가? 어디 계세요? 저요 지금 위로 올라왔어요. 위요? 저 위에 있네요? TP하면, 오. 뜯겨져요, 뜯겨져요. 오.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아, 앞으로. 저쪽으로 던져야 되네요. 아, 뭐야, 나 이상한 데로 갔어. 아우, 잘, 뭐, 이렇게 못 던지세요? 왔잖아요, 뭔 소리예요. 이거 뭐죠? 뭐, 이거는? 아무도 안 일어나네? 이거 한번, 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이거 열, 뭐야. 뭐야? 뭐야? 아파. 이거는 함정 그거네요. 함정 이거, 버튼이. 이거 열지 말죠? 좀 기분 나쁜데. 이거 레드스톤 체스트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체스트예요. 그럼 열까요? 네, 여기 좀. 죽은 자의 메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엔. 네더 서경 블럭이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당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몸과 영혼이 당신에게 오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아까 내가 F님 누른 제가 F한테 한 거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플레이하다가 한 명이 죽으면 아, 눌러서? 눌려서 살아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엔더 진주를 이곳에 넣고 버튼을 눌러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주세요. 아, 그냥 뭐 넣으면 되지. 뭐하러 버려. 뭐하러 버튼까지 눌러가지고 날려. 아, 알았어. 그냥 살리는 용이구나. 갑시다. 오케이. 오. 아, 저기 살리, 어, 여기 뭐 있는데요? 아하.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뭐 이거? 스토리책 7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아이, 그쪽 읽으시죠. 제가 두번 읽은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왜 자꾸 떠넘기시네요? 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냄새는 적응이 될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고 하나같이 모르는 말들 뿐이야. 그 사람이 왜날 밀었는지조차 모르겠어. 여긴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닌데 엄마가 날 기다릴 텐데 어서 서둘러서 나가서 나갈 방 아, 서둘러 나갈 방도를 찾아보자. 여기도 상자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거 열어볼까요? 네, 레드스톤 실수 아니에요. 어? 죽은 자의 메모하고 찢어진 바지가 있네요. 제가 지전층 바지 메이플 스토리. 어? 저 근데 바지 입은 것 같아요? 네, 입었네요. 물을 먼저 놔도 용암을 먼저 놔도 승자는 항상 용암이다. 그러나 물의 근본은 용암을 설치하면 무승부가 되며 물을 가둔 뒤 용암을 붓게 되며 승자는 용암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코블스톤 생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글인가?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연구소 같은데요, 여기가? 그런가요? 일단 뭐 여기에서 더 이상 볼건 없는 거? 뭐야? 아, 여기 죽은 자 말고 또 있다. 어,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데 들어있구나. 블럭은 일반 블럭과 그것을 반으로 나누는 반블럭이 존재한다. 블럭에선 보이지 않으며 반블럭에서는 희미한 틈, 그리고 그틈 안에 들어가 있는 이빨. 이라고 끝나져 있어요. 이빨. 너무, 뭐, 너무 많이 꼬아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봅시다 일단. 너무 많이 꼬았는데? 오, 깜짝이야. 여기서 철장이 체스트가 조금 됐어. 부서진 거 있는 것 같다. 이거 열지 말죠? 열죠? 괜찮아요? 아니, 열어야죠. 아, 이게, 이거 중에서, 예. 레드스톤 체스트라도 도움이 되는 레드스톤 체스트가 아, 있대요. 이때요? 네, 그래서 그럼 열어봐야 돼요. 여보세요? 죽은 자의 메모. 그래? 갈수 있지만 가야만 할 때, 갈수 없으면 가야만 할 때, 가야 하지만 갈수 없을 때, 가야 하지만 갈수 있을 때. 어, 같은 뭐야, 말이지만 다르고 다른 말이지만 같다. 뭔 소리야? 이거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갈까요? 네, 가죠. 뭐 이렇게 오, 저 앞에 뭐죠? 철학적으로 적어놨어, 기분 나쁘게. 여기 또 물이 흐르네요. 오. 여기 체스트는 한번 열어보시죠. 아, 제가요? 네네. 오, 깜짝. 뭐야? 좀비 나왔어. 오, 이거 죽이면 안, 어딨어요? 죽이면 안 되잖아. 엘프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떡해. 뭐야? 계속 튀어나와. 이거 어떻게 해요? 도망가. 계속 튀어나와. 엘프, 계속 튀어나와. 뭐야? 뭐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제 엘프님한테만 처리만 안 하면 가는데요? 되는 거잖아. 때려. 처리만 안 하면 돼. 도망쳐.
근데 웃긴 거는 F님, 여기 밑으로, 오, 이거 어, 여기 뭐야? 밑으로 와도 애들 들어오는데, 들어올 텐데? 못저 들어오는데요? 중잼이고. 엔더맨은 한자 진실이고, 호박이 비참하게 우는 날 엔더맨이 모든 걸 아니, 앞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어쩌라고? 죽여, 어쩔 수 없어. 뭐야. 죽여. 뭐야? 영혼 없는 육체. 야, 뭐야? 아, 죽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진짜. 저 이거, 아. 이상하네? 뭐야? 그니까, 호퍼에 엔더맨이 있는데. 자, 책을 다시 읽어보자. 아이고. 엔더눈은 언제나 진실을 향한다. 호박, 모든 호박이 비참하게 우는 날, 엔더눈이 모든 걸 끝내주리. 어떻게 비참하게 울게 하지? 그리고 저도 아까 주웠거든요, 책? 읽어볼까요? 네네네. 밝음은 밝지 않고, 어둠은 더 어둡다. 그리고 이 산자는 뾰족한 이빨이다. 아, 뾰족한 이빨인데 저를 열게 한 것이군요. 아, 뾰족한, 아, 뭐, 다 열어야 되는 거라고요, 스타리상. 아, 그렇죠. 잠깐만,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엔더윈을 다 꺼내야 되는 건가? 일단 잘까요? 자자고요? 여기, 자야지 세이브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저, 근데 몬스터가 옆에 있어서 못 자요, 어차피. 오, 무서워. 여기 흘러가면 뭐라도 변하나? 뭐 이게 어떻게 이걸 빛나게 한다는 거지? 어? 엔더눈을 쓰라고요? 엔더눈을 쓴다고 뭐가 안 던져져 엔더눈 자체가 안 돼요? 어 뭐야 뭐였어요? 어디 갔어? 어 좀비 굉장히 거슬리네요. 어? 저쪽으로 뭐. 가라는 소린가? 던졌어요? 네 던졌는데 이상한 데로 갔어요.